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이자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공공요금도 올랐습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습니다. 전쟁 불사만 외치는 정권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을 2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퇴행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국민을 속였습니다. 기본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도 파괴됐습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민생을 되살리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위기를 맞은 평화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께서 마주하신 오늘의 고통과 이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기필코 바꿔내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 역시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국민을 업신여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맡긴 권력과 예산을 개인적 사복을 채우고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남용했던 이 정치 집단에게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누가 진정한 권력과 예산의 주체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장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